안녕하십니까. 덕후 배드민턴의 이동수 코치입니다. 그 4, 5년 전부터 해오다가 진행하지 못했던 컨텐츠인데요. 그 교정민턴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호인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같은 내용을 교육하더라도 잘못된 습관도 정말 다양하고 각자 어려워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도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영상들을 조금씩 조금씩 오픈하면서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저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나도 저런 부분은 좀 고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영상을 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그 연습이 힘드신 분은 직접 저희 덕후 배드민턴 레슨센터로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멤버십 회원분들은 멤버십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거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영상으로 또 답변 제작해 드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교정 영상이 이게 회원분들 이렇게 교정 전후, 교정 전후해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언더스윙 한번 봐볼게요. 여성분인데, 언더스윙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교정. 자, 교정 후에 영상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언더스윙. 중점적으로 보실 게 첫 번째는 그립이에요.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그립을 제대로 잡아서 이런 손목이 열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손목이 이렇게 열리죠. 그렇죠? 손목이 열리고 그 전에 걸 보면은 손목이 잘 안 열려요. 그렇죠? 이렇게 손목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손목이 열리면서 들어가고, 그렇죠? 손목이 다시 한번 볼게요. 손목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렇죠? 확 열리면 젖혀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동작이 이제 전에 영상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립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다음 또 보실 게 이제 왼팔, 왼팔 한번 봐보세요. 이제 왼팔 관점으로 한번 봐보시면 이거 왼팔 봐보세요. 이렇게 왼팔 이렇게 왼팔, 그렇죠? 근데 교정 후에 보면 이제 왼팔이 좀 자연스러워졌죠. 왼발과 같이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왼팔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립도 이제 이렇게 잡고 손목도 잘 젖혀지지 않은 상태로 처음에 이제 언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정에서 이제 손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젖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젖혀지면서 이렇게 스윙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왼팔 균형. 방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 궤도를 보면 스윙 궤도도 전혀 나오지 않죠. 지금은 이제 스윙 궤도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동작까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그렇죠? 스윙 궤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관점을 또 볼 필요가 있냐, 이제 스텝 리듬을 보세요. 스텝 스텝 리듬이 진짜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제 텐션감도 좋고 이제 리듬을 리듬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언더스윙 할 때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손목이 잘 열린다. 손목이 잘 열린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왼팔 균형 많이 좋아집니다. 그다음 스윙 궤도가 바뀌고, 그다음 스텝 리듬감도 좋아지고. 네.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이분 이제 언더스윙 교정이 잘 됐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립은 이제 잘 잡고 계신 거죠. 그립을 잘 잡고 있으니까 손목도 잘 열리고, 그렇죠? 열리면서 젖혀지면서 이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립도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그립도 이제 이렇게 잡고 손목도 잘 젖혀지지 않은 상태로 처음에 이제 언더를 하셨단 말이에요. 잘 젖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왼팔 균형도 이런 균형, 이런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윙 궤적도 이제 아주 스윙 아크도 이런 부드럽게 잘 빠지고, 또 이제 스텝 리듬감도 타이밍 잡아가면서 약간 이제 약간 잠발을 조금 이용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몸이 굳어진 아까처럼 처음 같은 그런 스텝은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이제 한번 수비 한번 봐볼까요? 수비 교정을 보시면, 수비. 이거 봐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주관근절. 여기 관점을 좀 봐보시면 돼요. 이 팔꿈치.
이 팔꿈치가 우리 주관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팔꿈치 관점으로 딱 보시면 이 스윙이 어느 방향으로 던져지는지. 지금은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힘이 많이 분산되겠죠? 힘 전달이 앞으로 돼야 되는데 스트로크로 힘 전달이 철저하게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후에 수비 동작을 보시면 네, 이제 팔꿈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던져주고 있죠.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수비는 뭐 임팩트 타이밍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수비 스윙에 대한 궤적, 그립, 그다음 스냅스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비도 굉장히 개선되신 걸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걸 이 주관절이 진행 방향으로 던져지면서 수비 스윙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비도 이렇게 좋아지셨고,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한번 봐볼까요? 네, 크로스. 크로스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 네, 이렇게 하셨어요. 크로스. 아이고. 그죠? 여기 이 그립 봐보시면, 이렇게. 네, 손목이 열려있죠, 이렇게. 그립 엄청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이 뒤로 확 젖혀져 버린 거죠. 그립이 엄청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으로 이제 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네, 교정 후를 이제 보시면, 이제, 예, 네, 이렇게 약간 손목이 안쪽으로 좀 감겨있죠, 이렇게. 그죠? 아까 전에 뒤로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젖혀졌는데, 지금 이렇게 손목이 세워진 상태로. 그립을 약간 안쪽 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포핸드 크로스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로스도 이제 이렇게 교정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예시로 이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처음에 그립이었던 거예요. 그립. 그립이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크로스 할 때도 이제 이런 그립으로 확 포핸드로 너무 많이 돌리고 하니까, 이런 사이드 라인으로 빠진 볼에서 이 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교정 후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립을 잡고 손목을 세운 상태로 편안하게 바깥쪽에 있는 볼을 크로스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발라당 넘어가서 이런 볼을 이제 크로스 하려고 하셨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립이 손목 구조를 만들고 그립이 스윙의 크기를 또 결정하기도 하고 그립이 또 이제 손목의 또 방향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크로스는 이제 요 정도에서 보고요. 자, 그 다음 헤어핀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어핀. 4장 남으세요. 4장 남으세요. 그렇죠. 예, 헤어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닥에서. 예, 교정 후에는 굉장히 깔끔하죠.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헤어핀을 했었는데. 교정 후에는 손목. 열리고 손목이 젖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스텝 리듬도 뭐 당연한 거고요. 왼팔 또 이런 균형 감각도 굉장히 많이 이뻐졌죠. 자세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네, 또 헤어핀은 또 이렇게 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스매시를 한번 봐볼까요? 클리어 스매시를 어떻게 치는지 클리어 한번 봐보겠습니다. 클리어. 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냥 아주 그냥 뻗대는 그냥 아주 일자 스윙 나오죠, 일자. 이게 왜 이렇게 스윙이 나올까요? 이렇게. 라켓 면을 보시면 지금 그냥 아주 뒤로 발라당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 있죠. 이 동작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테이크백 동작을 만들고 백스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라켓 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막, 짝대기지라는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교정 전의 모습입니다. 되게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이미 포인트에서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그죠? 굉장히 많이 포인트로 돌아가 있습니다. 거의 몽주 그립이죠. 교정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 이제 그립감 봐보세요. 그렇죠? 그립이, 여기서, 그죠? 백스윙이 제대로 나오죠. 손목이 뒤로 발라당 젖혀지지 않고, 머리 뒤쪽으로 회전해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립 교정을 하니까 스윙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교정 후. 뭐 스텝 리듬은 뭐 당연히 덤으로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처음에 교정 전.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스윙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백스윙은 뒤에서 돌아나오는 우리 스윙, 테이크백 동작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백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늘 말씀드린 거 그립이에요. 그립. 이 그립에 의해서 스윙이 크게 결정된다고 했죠. 이렇게 잡혀 있으면 백스윙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런 백스윙이 나오는 거고. 처음에 이분처럼 그립을 제대로 잡으면 그런 백스윙이 이제 나오기 힘들죠. 자연스럽게 머리 뒤쪽으로 돌아나오는 이런 백스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도 이제 이렇게 전체로 이제 교정이 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스매시. 스매시. 아이고. 또 똑같죠, 뭐, 봐도. 그렇죠? 이번 스매시 때리셔도 교정 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일단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어요. 네, 봐보세요. 그립. 다 돌아갔어요. 거의 그냥. 거의 몽둥이로 그냥. 이 정도 그립이면 그냥 이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몽둥이. 자, 현재 스매시 보시면, 교정의 스매시 보시면. 약간 타점이 좀 낮긴 하지만, 제대로 된 그립과, 그 다음에 백스윙. 여기서 내외적이 되면서 이제 임팩트가 만들어지죠. 좀 타점을 조금만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손목을 잘 던지죠. 스냅도 잘. 네. 다시 한 번 더. 교정 전 스매시. 아이고, 짝대기. 교정 후, 교정 후 스매시. 네! 오늘 언더, 그 다음에 수비, 그 다음에 크로스, 그 다음에 헤어핀, 그 다음에 스매시, 클리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립입니다. 그립. 그립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그립을 잡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그립을 잡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고민을 하시면서 배드민턴을 좀 하시면 스윙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실 겁니다. 네, 스윙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꼭 그립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교정 민턴 첫 번째 화, 기본기가 잘 잡혀있지 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소중한 데이터들을 조금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께 제 교육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